2023년도 구례동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투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혹시 구례동 사세요? 저희 구례동 내년 사업을 위해서 투표지 작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례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면 김포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수 있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지금부터 구례동 주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문화교육국과장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례동 주민자치회장 유진희입니다. 2022년 제2회 구례동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상혁 국회의원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김시영 도의원님, 한종우 시의원님, 백악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매희 시의원님, 이영종 구례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례동의 주인이자 2023년 자치계획 수립과정의 주인공인 구례동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동 주민자치회장 유진희입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 구례동입니다. 총회 준비도 밝고 활기차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구례동과 구례동 주민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포 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이 앞에 있는 딱 표를 보고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 구례동 오늘 주민자치총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에서 주인으로. 주민은 어떤 행정의 대상이 되는 용어라면 주인은 말 그대로 우리 구례동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주체이자 주인공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례동 주민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바람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 성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주민총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죠.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고 참여정치가 되고 뿔뿔이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주민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작은 시작을 통해서 아젠다를 정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고 토론하고 이 과정들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토론과 이 의견을 모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함께 손잡고 잘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저희도 관심 있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대가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두 번째로는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 마지막으로는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청소년 육성,
다음으로는 올해 시행되었던 3대가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투게더 사업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주민설문조사와 함께 아이들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혹부리 영감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체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월 1회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구례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기다리고 있는 호수앤락 축제는 하반기 10월에 진행될 예정에 있다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2022년 하반기에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이 행복한 구례동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4월부터 현재까지 쉼없이 달려온 과정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한 달간 4번에 걸쳐 자치계획 수립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민총회 TF팀 워크숍 과정을 거쳤습니다. 설문조사 제작을 완성하고 5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6월 9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출된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이 시행되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민 투표로 결정된 우선순위 세 가지의 사업은 오늘 구례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을사랑분과의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안건을 발표하게 된 마을사랑분과 권도진 분과장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구례동 마을사랑의 날 지정입니다. 여러분, 구례동에는 예부터 9번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아주 가슴 따뜻한 마을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유래에서 9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활용해서 매월 9일을 마을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아끼는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마스코트 공모전입니다. 구례동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구례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구례동의 대표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가는 우리 자치회 위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구례가 오늘의 구례를 만나 내일의 구례를 그리다. 안녕하십니까? 마을투게더 분과 임성애 위원입니다. 구례동은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아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다른 마을에 비해 아동의 비율이 높아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을투게더 분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구례마을 이야기 3대가 함께하는 인형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화합과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구례마을 이야기 만들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을환경분과 임영석입니다. 저희 분과는 환경 관련 안건을 준비하였습니다. 구례동 중심상가 지역 가보시면 길거리에 무단 흡연하는 것과 그리고 바닥에 버려지는 꽁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거리도 지저분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구례동 깨케구를 이루고자 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례동 주민자치위원 김미진입니다. 나세주는 나누고 새롭고 주인을 찾아주는 구례동의 특색 있는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구례동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에코운동이 멀게만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마을 축제에 참가만 하여도 우리 가족은 이미 에코운동가가 됩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가족 단위 행사로 문화생활과 에코운동을 함께 한다면 구례동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만들기에 나세주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위원회 김애자입니다. 의제는 엄마의 봄날,
구례동의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모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가와 만세성이라 했던가요? 가족들이 건강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먹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구례동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엄마의 봄날, 공유 주방을 기억해 주세요. 마을 공간 계획 분과 윤웅진입니다. 중앙정부, 도, 시 등에서 유수지 활용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주민들이 살면서 직접 느끼는 문제와 원하는 해결 방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 요구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아울러 이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치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주민 요구 조사와 주민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 조사의 추진 방향은 공연과 전시를 함께하는 공공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 및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이건 호수마을 유수지인데 다른 말로는 뭐 고단 유수지라고 하는데 구례동에 소속되어 있는 호수마을 유수지가 맞습니다. 유수지는 똑같이 오염과 악취와 그리고 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중호우 시에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가마지천의 산책로가 사용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산책공원은 빛이 머물고 꼭 풀, 향기가 나고 빛이 쏟아지는 그런 산책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친수 생태공원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8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2023년은 앞서 발표한 안건들로 인해 우리 구례동의 활력과 즐거움 그리고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순위 구례동 마을 사랑의 날 지정. 2순위 주민이 원하는 친수 생태공원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3순위 꽁촌 미래 꽁미. 4순위 주민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위한 주민 요구 조사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5순위 나, 세, 주, 나누고 새롭고 주인을 찾아주는 벼룩시장. 6순위 구례마을 이야기 만들기. 7순위 구례동 마스코트 공모전. 8순위 엄마의 봄날 건강한 모임을 위한 공유 주방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 433명 중 찬성 409명, 반대 9명, 무응답 15명으로 구례동 주민자치의 운영대칙 제25조 7항에 따라 2023년 구례동 자치계획 실행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주민을 만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협조해주신 구례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주민투표 우선순위에 따라 내실 있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주인이 행복한 구례동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에도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제2회 구례동 주민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